거기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조국을 지우는 게 아니라 조국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꼭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국을 지우려 하는 민주당은요, 계속 그 조국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죠? 조국에 대해서 조국 얘기만 하면 뒷걸음치고 조국 얘기만 하면 뒷걸음쯤을 쳤기 때문에 언론이 조국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국 장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겨내서 올라갈 생각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언론은 조국의 프레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안 쓰거든요. 근데 자꾸 조국이라는 의제를 던지면 민주당 내 갈라치기가 되고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조국에 대해서 움츠러드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제를 던지고 조국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렇게 당했을 때 수백만의 기사를 쓴것 중에 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 한둘, 열,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더 이상 언론은 그걸 공격거리가 안 돼요. 이거 던져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한다. 이해가 가세요? 조국을 건드리면 민주당이 발끈한다. 이렇게 만들면 다시는 언론도 조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국을 던지면 움츠러드는 의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민주당이 언론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가장 답답한 거죠. 그쵸? 조국을 던지면 민주당이 움츠러들고,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난다. 자꾸 던지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선거 때만 되면 조국을 소환하는 거야. 4.15 총선 때도 조국을 소환했고, 4.7 재보궐선거 때도 조국을 소환했고, 조국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선 때도 조국이 소환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단순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 끌려다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에서는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부 의원들한테. 그쵸? 야, 이거 그냥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자. 여러분들,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면, 조중동이 너네 사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할게.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한 얘기죠. 넘어서야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공격에 이겼던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노 죽이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진보 진영의 수장으로 만들 때, 그 이후에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 혐의로 구속시켰을 때, 모두가 친노를 외면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않고, 우리가 노무현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그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이제는 노무현을 공격을 못해요. 노무현을 공격했다가는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결집한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을 건드리면 민주진영이 결집한다. 그래서 노무현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 세력들도 봉하마을에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았던 싸움이 바로 친노 죽이기였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조국을 부끄러워하는 민주당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조국을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조국 얘기만 하면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다. 조국을 건드리면 결집할 수 있는 무서움을 보여줘야만 다시는 조국을 소환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민주진영이 해줘야죠. 민주진영이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해줘야만 그 박원순을 넘어서고 조국을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박원순 얘기만 나오면 움츠려들고, 조국 얘기만 나오면 움츠려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원순을 소환하고 조국을 소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가장 아쉬워요. 왜 자꾸 언론이 던지는 덫에 걸려서 박원순을 얘기하면 부끄럽고 조국을 얘기하면 부끄럽게 되냐. 박원순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쵸? 정치인으로서의 박원순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조국이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록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 도대체 표창장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엄마 아이들 키웠던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아이들 키웠던 부모님들한테 가서 표창장이 과연 부도덕했는지, 공정을 훼손했는지. 진짜 공정을 훼손한 것은 언론과 검찰이었어요.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고 언론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침소봉대됐죠. 넘어서야죠. 넘어설 때 이기는 겁니다. 넘어섬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치니까 조국과 박원순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오는 것이고, 넘어서면 또 다른 진보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한계에 부딪히고 민주당에서 수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벽에 부딪힐 때 넘어서는 게 바로 진보다. 후퇴하는 것은 적폐고 수구 세력들이 할 일이다. 응? 왜 자꾸 조중동과 적폐들이 던져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180석이라는 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조국하면 멈칫하고 물러서고, 그렇다고 저들이 공격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그 얘기도 또 해줄게요. 민주당의 한계 얘기를 잘 하셨어요. 민주당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지 언론에 의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한계는 스스로들이 극복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 자꾸 조중동과 언론의 의지에서 그 한계의 벽을 본인들이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은 점점 벽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